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화 택시 운전사가 올해 개봉된 영화 중에서 처음으로 1,000만 관객을 달성했습니다. 이 같은 흥행 바람을 타고 5.18과 광주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힌츠 페터시를 추모하는 전시가 시작됐고 택시를 타고 영화 속 5.18 사적지를 둘러보는 무료 관광도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이미지 뉴스 리포터입니다. 광주 시내에 탱크가 들어서고 계엄군의 몽둥이질에 시민들은 피를 흘리며 쓰러집니다. 영화 택시 운전사의 주인공 고 힌츠 페터 씨가 기록한 80년 5월 광주의 모습입니다. 광주의 참상을 세계에 알린 고인을 추모하는 전시가 광주 시청에서 열렸습니다. 37년 전에 이 땅에서 일어났던 참혹한 어떤 참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구나. 이게 실화였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죽음 앞에서도 카메라를 들었던 힌츠 페터 씨의 기자 정신은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 1,000만 관객에게 알려졌는데요. 전시 관람객들은 힌츠 페터 씨의 여권과 안경 등의 유품을 살펴보고 80년 5월 광주를 돌아봤습니다. 광주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택시 타고 와서 그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어서 감사하다고 느껴요.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 사용된 택시도 전시가 됐는데요. 백미러와 번호판까지 영화 속 모습 그대로 전시돼 관람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80년 당시 택시를 운전했던 기사들이 5.18 사적지를 돌며 직접 해설을 해주는 투어도 마련됩니다. 5.18이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재조명되고 5.18에 대해서 광주에 대해서 정말로 홍보대사처럼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5.18 택시 투어는 다음 달 3일까지 무료로 운영되는데요. 광주문화재단에 전화로 예약하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미지입니다.